수술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. 원래 이런 게 V 있는 옷들을 되게 많이 입었었는데 지금은 항상 이렇게 라운드 이런 거는 입으면 이 윗부분 때문에 목이 다 가려지거든요. 입고 싶은 옷의 종류가 바뀌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어야만 합니다. 이게 그 갑상선 수술한 사람들, 없는 사람들은 이게 그 역할을 대신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평생 이게 먹어야 될 약이고 건강검진으로 우연히 발견한 갑상선 혹 첫 번째 검사에선 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. 암이 아니지만 또 사진상 초음파가 좀 그렇다 하니까 약간 좀 찝찝한 거예요. 그래서 좀 괜찮은 병원으로 가보자 싶어서 진짜 이름만 딱 대면은 아시는 분이고 텔레비도 나오시니까 저는 의심을 진짜 전혀 혹시나 싶은 마음에 유명 대학병원 의사를 찾았습니다.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겁니다. 그런 아니라는 확신을 받으러 사실 간 거였는데 암은 맞다. 암은 거의 뭐 99.9%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그 얘기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. 제가 걱정을 많이 하니까 이거 수술 한번 해서 그냥 수술만 하면 되는 거라고 뭐 하루 일어나자마자 약 하나만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었어요. 결국 수술대에 오른 지연 씨. 수술이 끝난 뒤 어처구니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뭐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길래 좋은 소식은 암이 아니다. 나쁜 소식은 그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. 이러시는 거예요. 뭐 의사는 아 뭐 5%에 재수 없이 걸렸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냐. 자기는 끝까지 잘했고 나는 끝까지 확률대로 했고 그걸 했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정말 미안한 게 없다. 이런 태도가 저를 정말 너무 화가 나게 했던 것 같아요. 암 진단을 받고 우울해하던 지연 씨는 꿈꿔왔던 직장의 면접도 포기했습니다. 암이라는 소리 듣고 어느 부모가 솔직히 말해서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진짜 어디 가서 통곡을 하고 싶은 게 의사 선생님밖에 믿은 쟤밖에 없어요. 진짜 저희들이.